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종목 후방주의 진행할 건데요. 오늘 시장 보시면서 그렇죠? 좀 뭐 예측 불허가 아닐까요? 어떻습니까? 일단은 뭐 오늘은 좀 선방한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. 선방할지 몰랐어요. 예, 아침에 좀 안 좋았다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주면서 오히려 플러스 기관들까지 이제 보호장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오늘은 개인이나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 코스피 플러스에 좀 의미 있게 좀 도움을 준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개인들 위주로 가고 있고 네, 네.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후방 주의할 종목으로 세경 하이테크 보고 계시네요. 네. 네. 일단 뭐 많이들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. 가지고 나왔고요. 일단 세경 하이테크 다들 아시다시피 뭐 파인테크닉스, KH바텍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 뭐 폴더블폰 관련된 네. 주식으로 좀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고 월 초에 워낙 또 화려하게 움직였다가 급격하게 지금 지난주부터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좀 급등을 한 것 같고요. 네. 예, 지나치게 급등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폴더블폰 흥행이 나름대로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그렇죠. 있는 상황이고 네. 이런 것들이 아마 3분기 실적에 이제 온전히 다 반영이 될 텐데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거의 독점적으로 그 보호 필름 관련된 것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들도 이제 폴더블폰을 진출 뭐 하반기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연말쯤에 네.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만약에 탄력을 받고 부품이 수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하반기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이제 단기 이제 이슈로 이제 예상보다 많은 판매량 이런 예약 수요가 나오면서 좀 빠져 올랐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실현이 좀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을 잘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 2만 뭐 지금 21선 부딪히고 잘 올라왔는데 21선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향후에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뭐 단기 급락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올라간 거에 한 절반 정도 되돌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 또 다시 좀 횡보하다가 뭐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폴더블폰 관련주의 앞으로의 조금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면서 세경 하이테크는 뭐 주의할 정도는 아니다. 안전하게 보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. 좀 최근에 또 한 가지가 비철금속 쪽에 알미늄 네. 관련주들 상세가 좋았어요. 삼화알미늄 좀 살펴볼까요, 우리? 네. 삼화알미늄도 보면 요즘에 관심이 많았죠. 이제 지난주에 뭐 거의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지난 주말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. 사실은 이제 2천억이 안 되는 가격에 시총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 2차전지와 관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좀 관심을 받고 올라갔던 네. 부분이 있고요. 뭐 교보증권에서 좀 자세한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폭발적인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워낙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오른 종목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한 반응을 보였고 그 와중에 알루미늄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좀 올라가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은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. 네. 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은 PR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또 시총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해봤지만 사실은 한 4천억이 넘어가면 사실 좀 고평가다 아직은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. 여전히 그 부분에서 좀 돌아섰던 부분인 것 같고요.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으로 보이고 결국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3만 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3만 원 부근부터는 다시 매수 재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급히 올랐다가 급히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 좀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아니면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좀 관찰하시다가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, 네. 예, 그렇게 해서 한 3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래도 역시 주의할 종목은 아니고 안전한 종목 삼화알미늄 이렇게 보셨는데요. 사실 그 오늘은 사실 2차 전지 시간이었잖아요. 근데 네. 이게 소재단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삼화알미늄이 네. 오늘 이렇게 또 빠진 걸 보면 네. 단순히 어떤 조정 측면으로 봐야 되는 측면인가요? 그런데 2차 전지가 워낙 이제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되게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촉발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양극재라든지 그렇죠. 뭐 음극재 네. 대표적 여기 뭐 대주전자나 첨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실은 뭐 동박까지 오늘 좀 좋은 네, 모습을 맞습니다. 보였고 오늘은 동박 관련 주식이 가장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
SKC, 뭐 솔루선단 소재가 좋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에코프로비엠도 상승하다가 조금 좀 상승 추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이제 이쪽은 시장이 커진다는 거를 뭐 실 에코프로비엠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. 관련돼서 그러면 추후에 뭐 관련 소재단들에 대한 수주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사실은 네.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. 아직은 근데 세트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좋은 이유는 여전히 이제 세트 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 네. 뭐 또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소재 업체들은 결국엔 이제 글로벌로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뭐 더 많이 올라오고 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